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강 습관 9가지. 생활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정신과 신체 나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 건강하게, 절개에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고 한다. 나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노화를 더 촉진시키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며 수명도 단축시킨다고 한다. 반면 더 젊어 보이게 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습관도 있다. 지금부터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소개하려고 한다. 건강한 음식 섭취하기. 건강한 식단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신체는 모든 것을 다 조금씩 필요로 하고 각각의 음식은 다 저마다 다른 건강 성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더 먹는 게 좋긴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는 게 제일 좋다. 섬유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은 늘 식단에 포함해야 한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것이나 살이 많이 찌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청결 유지하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균을 씻어내기 위해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몸을 구석구석 잘 씻는 게 중요하다. 손이나 입 같은 부위는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씻자. 매일 운동하기. 운동을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력도 키울 수 있다. 이런 운동 습관을 갖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재미도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달리기, 수영, 춤추는 것. 어떤 것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사고 예방하기. 종종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조금만 주의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늘 집안일은 직접 하고 다칠 위험이 있는 것들을 신경 써서 보고 치우자. 술과 담배 멀리하기. 젊은 이들은 그저 유흥으로 술을 자주 마신다. 일찍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건강은 당연히 나빠질 것이고 나중에는 치료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술은 독성이 있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담배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술과 담배 없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자. 정신 운동하기. 몸처럼 마음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더 젊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음 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책을 읽거나 퍼즐을 하는 것, 글을 쓰거나 명상 같은 것을 해보자. 여가 즐기기. 더 젊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재미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콘서트 가는 것을 계획해보자. 스트레스 피하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직장이나 가정의 기술 환경이나 다른 수많은 요인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수많은 증상을 야기시키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물 많이 마시기.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되어 있다. 하루에 최소한 1리터의 물을 마시자.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다. 물에는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매일 1리터의 물로 건강을 챙기자.